충남도내 시군들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귀농을 유도해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곳이 있는가 하면 전입 신고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군의 인구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산과의 분리 직후인 1989년 8만 5천 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지난해 8월 6만 2천여 명까지 줄었다가 1년 새 934명이나 늘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으로 지난해 수도권 등지에서 225가구 413명이 정착했고 태안으로 이전한 서부발전 직원과 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한 성과입니다. 내포 신도시 효과를 누리고 있는 홍성을 빼면 충남 군단위 지역에선 유일한 증가인데 태안군은 앞으로 기업도시 조성 등과 함께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대기업들 이제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펜션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는 한 4, 5만 정도 인구는 충분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 들어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으면서 매월 200여 명씩 늘고 있는 서산시도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전입을 미루는 대학생을 잡기 위해 상품권과 장학금 혜택을 내걸고 대학을 찾아 이동 민원실을 차렸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전입 시민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매월 200여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한 명이 늘면 45만 4천 원의 세수가 늘고 또 그만큼 지역경제 동력이 생기는데 특히 인구 감소 시군들은 공무원 할당제 부서별 책임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들이 이처럼 쭈그러드는 산림과 지역세를 펴기 위해 저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